여기는 광진교입니다. 서울 마지막 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정운이, 고운이 조성되어 있어요. 광진교입니다. 광나루에요, 예전에. 그런데 이 다리가 1936년에 일제가 아주 뭐 전쟁하고 그때 광분하고 있을 때 그 다리를 왔어요. 다리는 폭이 좁아요. 왕복 2차선이니까 좁은데, 이제 거기다가 더 넓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놨죠. 알겠습니다. 여기는 강변북로고요. 여기는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한강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팔당대교가 있고 구리시입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는 조금 쌀쌀해요. 근데 햇빛이 좋으니까 산책 겸 나와봤습니다. 데크도 놓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좋죠? 서울에 있는 다리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은 없을 거예요. 유일할 거예요. 나물 심어 놓은 곳은 여기가 유일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싹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이제 철쭉 같은 거예요. 심어놨습니다. 여기 경치가 죽여져요. 분명히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에요, 여기. 광진교입니다. 광나루 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가까워요. 이제 1월 말이니까 곧 2월이에요. 2월은 또 짧고 하니까 이제 한 달만 잘 견디시면 이제 봄바람이 붑니다. 지금도 바람이 아주 매섭진 않아요. 이렇게 온기가 느껴진다 그럴까? 그리고 햇볕이 포근해요. 고도가 높아요. 태양이 고도가 높아요. 태양이 보이시죠? 점점 이제 위로 고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일주시간도 길어졌어요. 한 30분 정도 길어졌어요. 여기가 1k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래서 예전에 그 나룻배 타고 건너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루가 넓고 해서 광나루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많이 사용했던 나루예요. 방폭이 좁아요. 1km 밖에 안 되니까. 다리 위로 걸으면 금세 건너가요. 여긴 저는 자주 나와요. 여기 조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여름밤에 나와도 시원해요. 이 다리 위잖아요. 바람이 셉니다. 올해는 개 탔어요. 날씨가 따뜻해서. 작년엔 추웠는데, 작년에 동파하고 그랬잖아요. 수도계량기. 올해는 그런 사고가 없잖아요. 따뜻합니다. 이게 잘 해놨죠? 데크도 이렇게 해서 다리에. 차도보다 인도가 훨씬 넓어요. 인도가 두 배 돼요. 발상을 잘 전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기 많죠. 반대편에는 자전거 도로고요. 이쪽은 이제 인도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주차도 가능합니다. 한 다섯 대 정도 네, 가능해요. 차 가지고 오셔도 또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비를 피할 수 있죠. 뭐 뮤직벤치라고 하는데 운영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도인데 지금 머니까 사용은 못하지만 수질 검사다
해놨고요. 이제 적합하다고 판정해 놨어요. 수돗물 마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집에서 수돗물 마셔요. 다만 이제 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열어놔두면 다 날아가죠. 깨끗해요. 오히려 페트병이든 물들이 더 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 플라스틱 거 미세 가루들 있고 그래서. 여기 전망대인데 여기가 또 아주 기가 막혀요. 오늘 좀 물살이 세네요. 여기 됐어. 예. 여기가 이제 서울 밤풍경 야경 명소예요. 야경 명소. 라이트 스케이프 해놨죠? 밤풍경 야경 명소를 이렇게 안전 유리와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돼 있고 참 잘 해놨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달이에요. 참 잘 해놨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지만 잘 해놨어요. 여기는 광장동이에요. 광진구 광장동. 광자가 다 들어가요. 사실 광진구가 넓지는 않은데요. 광나루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 여기로 쭉 가면 이제 그 강동구에요. 천호동. 저기 현대백화점 보이고 여기가 이제 올림픽대로. 그리고 거기 이제 한강공원이 있어요. 그쪽에도 있고요. 한강공원이 저기도 있는데 넓이는 저쪽이 더 넓어요. 강동구 쪽. 좀 폭이 좀 좁은 대신 사람도 적고 해서 쉽기가 좋죠.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저기까지는 안 건너갈게요. 여기서 탈락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거북등 같이 생긴 게 어째 트럭 서 있는 데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카페예요. 카페. 지금은 안 하고 봄에 이제 다시 열 거예요. 뭐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런 소 극장도 있고요. 이렇게 누워서 강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 좋습니다. 벤치도 많죠? 언제 이쪽으로 데이트 코스로 오세요? 5호선 강나루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시면 여기 광진계예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오시면 카페죠? 멀리 가요, 카페 이렇게. 좋은 강 위에 카페가 있는데, 그죠? 노천 카페죠. 그럼 한번 오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광진구의 좋은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마칠게요.